NRP는 넥스트 리얼리티 파트너스의 약자고요. 경기도의 VR, AR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기반의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해당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AR과 VR 사업이 많은 곳에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많이 A컨셉을 맡고 있어서 A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주인데 그게 있습니다. 저는 오띠아 대표 박경은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21세기에 특화된 창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이미 30여 개국에 있는 다양한 교육 혁신가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NRP 계기로 VR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저희는 정말 좋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번에 발판을 삼아 이제 본격적으로 VR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경기 콘텐츠 진흥원과 NRP와 함께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마련해 주신다고 들어서 저희는 정말 좋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추모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AR, VR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제 추모 문화라는 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가까워졌습니다. 고인을 조금 더 생생하게 콘텐츠로서 추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준비 과정부터 다들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사 받는 동안에도 이렇게 길게 또 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좀 지치기도 했고 많이 집중력이 요구가 되는데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선발이 돼서 너무 기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